제주도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난 부영호텔 건축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최근 건물 높이를 높이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부영호텔. 건축허가를 남겨놓은 가운데 환경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다시 밟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철저한 검토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부영호텔만큼은 확실한 그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부합이 안 되면 건축허가를 내서는 안 된다는 그 저희들이 질문 내용이 그것입니다. 네, 예. 관공사하고 벌써 요거에 대해서 이행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거쳐가지고 예. 진행할 겁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등 중국 자본이 개발하는 사업들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1차적인 그 분양에 대한 공사면 들어오는데 2차 부분의 공사비들은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뭐 미분양도 돼 있는 상태도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시민복지타운에 추진되는 행복주택 건설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뭐 절차적 정당성 확보 문제, 또 위치 적절성 문제, 또 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 문제 등을 많이 꼽습니다. 조금이라도 완화를 해서 젊은 층들이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일단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도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도의회는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 보전 지구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600여 건이나 내준 것은 조례 위반이라며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